자, 얘들아,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에 요 그림을 한번 보면은 악어 한 마리랑 토끼 한 마리가 어디 밑에 있다? 나무 밑에 있다라고 되네. 그러면 지금부터 요걸 만들어 보자. 그 악어와 그 토끼는 그 나무 밑에 있다. 다시 한번 더. 그 악어와 그 토끼는 그 나무 밑에 있다. 자, 만들어 볼게요, 얘들아. 자, 그러면 그 악어. 자, 악어는 얘들아, 바로 A로 시작하는 이 단어 뭡니까? Alligator이죠. 그 악어와 and 그리고 그 토끼는 더 rabbit. 자, 근데 보다시피 얘들아, 두 마리이기 때문에 복수라서 뒤에 올바른 비동사는 are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무 밑에 있다. 우리 얘들아, under이라고 이렇게 밑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전치사 뭘 사용했죠? under, 밑에 있는 거, the tree라고 되네. 다시 한번 더. The alligator and the rabbit are under the tree. 이 문장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에서 지금부터 우리 그냥 명사를 이렇게 주어 자리에 사용했는데, 요 명사를 올바른 대명사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보다시피 우리가 요렇게 지금 사물 하나, 즉 동물을 사물 취급한다 했죠, 영어에서. 사물 하나랑 사물 하나가 더 있어서 사물 두 개, 그것들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they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되네. 그래서 어떻게 they are under the tree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얘들아, 우리 두 번째로 요 그림 한번 보자. 자, 요 그림을 같이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그림에서는 자, 그 고릴라들은 어디 안에 있다? 그 텐트 안에 있다라고 되네. 다시 한번 더. 그 고릴라들은 그 텐트 안에 있다. 자, 만들어 봅시다. 그 고릴라들. 자, 고릴라가 한 명이 아닌 두 명이죠. 얘들아, 좀 수정할게요. 그 고릴라들은 고릴라스라고 되죠. 그 다음에 있다. 근데 우리 비동사 역시 복수라서 are. 얘들아, 안 하면은 in이죠. 어디 안에? 그 텐트 안에 있다. 자, the gorillas are in the tent라고 됩니다. 얘들아,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주어도 우리가 올바른 대명사로 바꿔주면 역시 그것들이라고 돼서 they를 쓸수 있구나라고 됩니다. 그러면 얘들아,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자, 요게 세 번째로 선생님은 여기 있는 요 오리에 초점을 둘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요 그림에서 선생님은 요쥐두 마리에 초점을 둘게. 자, 이렇게 돼서 친구들 3번과 4번에 해당되는 요 문장을 잠깐 동영상을 스탑하고 문장을 만들어 줄게요. 자, 문장을 다 만들었으면 다시 동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부터 우리 여기에서 자, 요 오리를 같이 한번 보자. 그 오리는 있다. 근데 얘들아, 어디 안에 있다? 연못 안에 있다라고 되죠. 자, 그러면은 그 오리는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 오리는 떡이 오리죠. 근데 얘들아, 안보다는 오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연못 위에 둥둥 떠다니니까 안 말고 우리가 위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 위로 할게요. 다시 한번 더. 그 오리는 연못 위에 있다. 자, the dog이라는 거는 3인칭 단수로 쓸수 있어서 is 어디 위에? on the 연못, pond라고 되죠. The dog is on the pond라고 됩니다. 그러면은 얘들아,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문장 역시 대명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단수이고 하나의 이런 동물은 사물 취급해서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다. It이라고 돼서 it is on the pond라고도 쓸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자,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의 쥐들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그 쥐들은, 얘들아, 우리 쥐 하면은 요 마우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마우스의 복수형은 마우스이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바로 마우스의 복수형은 마이스였던 거 기억나나 얘들아? 그러면은 마이스 자체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뒤에 R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얘들아, 어디 위에 있어? 보다시피 차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차 위에 있다 on the car. The mice are on the car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the mice를 올바른 대명사로 바꿔서 역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They are on the car.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다라고 되네. 자, 이렇게 돼서 얘들아,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올바른 명사 혹은 대명사로 그 뒤에 비동사를 쓴 다음에 이렇게 문장을 나타내는 이런 문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봤거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부분 어떤 거? 첫 번째로, 자, 이 명사가 있을 시 이 명사를 올바른 대명사로 바꾸는 이런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대명사로 바꿀 때 주격을 쓴다라는 걸 꼭 기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명사 혹은 대명사 뒤에 비동사 나오고 문장 순서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